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4강 챕터 리뷰 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in remote, 멀리 있는. 자, 멀리 있는 부분에 over Sweden. 자, 스웨덴에. 자, surrounded가 지금 과거분사예요. 자, 스웨덴인데 어떤 소리냐면 surrounded 둘러싸여진이죠. 둘러싸인. 자, by 1번이 mountains, 산들에 의해서, valleys, 계곡에 의해서, 그리고 thick, 두꺼운 수풀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이까지 끊어주세요. 자, 그 커뮤니티가 주어져. 그 커뮤니티인데, 알바데인, 알바데인 공동체는. 자, is 진행형으로 썼어요. attempting 하는 중이다. 자, desperately 하게 attempting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사가 attempting 수식해주고, 필사적. 자, 필사적으로 attempt 시도하는 중이다. 자, 목적으로 to preserve 하는 것을이죠. 보존. 자, 보존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독특한 heritage 유산. 자, 독특한 문화 유산을 보존하려고. 자, up until은 그냥 뭐뭐까지예요. 20세기 중반까지. 자, town 그 마을인데 of almost 여기서 some almost의 뜻이요. 대략 이런 뜻이요. 대략 1,800명의 inhabitants 거주민. 자, 그 마을의 이 거주민들은 자 spoke 했어요. 말했어. 자, 언어인데 cold 뭐뭐라고 또 불리어지는 뜻이죠. 자, 앞에 language 수식해주는 과거분사입니다. 자, Elfdalian이라고 불리는. 자, 그 다음 또 believed는 여기서는 앞에 나온 또 이 언어에 대한 수식해주는 과거분사예요. 자, 믿어지는. 자, believed to be 수고적으로 잘 쓰여요. 뭐뭐라고 믿어지는. 자, 더 최상급을 썼죠. 가장 가까운 descendant 후손. 자, 후손인 조선 후손이죠. 후손인데 자, the north. north 뭐 스칸디나비아라고 해도 되고 올드 노스는 뭐 오래된 북쪽에 자, language 언어인데 of viking 동격으로 썼죠. 자, 그러면 바이킹의 언어라고 예전에 북쪽 노스에 바이킹의 언어의 후손이라고 가장 가깝게 믿어지는 이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자, 그 아름답고 complex tongue. 그래서 tongue은 여기서 이게 주어인데 그래서 language의 뜻이요. 자, 우리 mother tongue 할 때 우리의 mother tongue을 모국어라고 하듯이 여기서 tongue은 혓바닥이 되기보다는 이 언어는 남아있었어. 여기 주의하시고. 자, remain 2형식 동사죠. 자, 2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 들어가니까 preserved 과거분사에 형용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존된 채로 남아있었다. 자, 보존된 채로, 그래서 PP 채로 과거분사. 자, throughout은 뭐뭐 내내죠. throughout the century. 그럼 century가 무엇일까? 수백 년 내내. 자, because of 전치사 뒤에 구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자연적인 isolation 빈칸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립. 고립 때문에. 고립된 상태 때문에 뭐 untouched 이런 뜻이죠. 자, 뭐 like other isolated 과거분사요. 자, 다른 고립되어진 지역처럼 of the world 세계. 자, 그러나 이제부터가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 주의하시고. 자, arrival은 도착이죠. 자, 뭐 greater mobility and mass media까지. 자, 더 큰 이동성과 대중매체. 자, 대중매체 실제 주어는 arrival 도착이 시작했는데 to overcome 이것도 빈칸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정복. 원래 극복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의역해서 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언어가 대체되고 있으니까. 정복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뭐 극복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연적인 barrier는 장벽. 장벽들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시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대신 말하는 건 이 장벽들은 head guarded 여기 어법 대각어로 써야 되겠죠. 여기. 그래서 대각어 이전부터 해야 되겠죠. 이전부터 보호해 왔었던. 자, 알브데인이란 건 아까 언어였어요. 그래서 guard A from B 수고로 봐주셔도 됩니다. A를 B로부터 보호해 왔던. 자, change 변화로부터 수세기 동안. 자, 고대 언어인데 자, ancient language에서는 고대. 자, 고대 언어인데 of Elfdane은 자, Elfdane이라는 언어는 비간. 자, give away to는 수고 외우셔야 돼요. 양보하다.
자, 양보했어. 자, 현대. 자, 스웨디시 하면 스웨덴어의 자리를 양보하다 뜻이에요. 점점 없어졌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갔네. 조금만 더 내려가서. 자, according to 따르면이죠. 자,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estimate. 추정. 자, 가장 최근의 추정에 따르면, 자, 퓨얼이에요. 보면 2,5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RFDA는 말하고 있고, 또 less에요. 보면 less than 60 children. 자, 60명도 안 되는데, under age of 15, 15세 이하에 60명도 안 되는 애들이 affluent 유창. 자, 유창하다. 자, init이 말하는 것은 elfdain이랑 언어의 유창하단 말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60명도 못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스웨덴의 고대 언어였던 꼭 엘프어 같죠. 엘프달리안이라는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 안타깝다. 그래서 스웨덴 화이팅을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져가는 스웨덴의 고대어 엘프달리안.